예, 저도 시흥 시민입니다. 아, 그래서 시흥에 살고 있는데 또 시흥에서 강의를 하게 돼가지고 감회가 좀 있긴 합니다. 예. 제 이름을 먼저 소개하고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한 다음에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이명원이라고 하고요. 이명원이라고 합니다. 그 지금은 경희대학교 후마이타스 칼리지라고 하는 그 데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제 전공은 이제 국문학입니다. 그래서 문학을 전공해서 대학에서 이제 문학하고 이제 뭐 시민교육 뭐 이런 그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진행하고 있는데 뭐 문학에 대해서는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뭐 이렇게 초중등 교육, 뭐 대학 교육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작품들을 아마 읽어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경희대학에만 이제 존재하는 그 강좌인데 그것은 민주주의와 관련된 이제 그 이론하고 학생들의 그 실천 탐구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 강의를 좀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제목을 보면은 뭐 상처를 위한 이야기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상처를 위한 이야기. 오늘은 이제 한 작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통의 시대를 한 작가가 이제 글쓰기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극복을 해나갔는지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뭐 기존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초강대국으로 이제 군림하고 있었는데 이제 90년대 이후로 개혁개방 이후로 굉장히 이제 그 중국의 뭐 국력이랄지 또 경제 성장의 이제 속도랄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파르게 그 전개되고 있는데 그 많은 이제 중국인들이 한 명의 이제 작가를 그 꼽아봐라라고 한다면은 이 루신 중국말로는 이제 루신이고 우리말로는 이제 노신이라고 하는 이 작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이유는 노신이 뭐 한국으로 치자면 아마 그 한국 근대문화 혹은 뭐 신문화 혹은 뭐 현대문화 뭐 표현은 달리 하겠습니다만 새로운 전통적인 문학이 아니고 새로운 이제 그 근대화된 문학을 최초로 이제 중국에서 그 시작했던 그 사람이라고 볼수 있고 또 중국인들이 이제 처했던 그러니까 중세에서 이제 근대로 넘어오는 그 과정 속에서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아편전쟁 이후에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은 뭐 영국과의 이제 전쟁 과정에서 패배하면서 이후에는 계속 내리막길을 걷거든요. 그래서 1945년 뭐 48년 이 시기까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면은 그 전란이 정말 끊이지 않았던 그런 이제 역사적 상황이었고 그런 역사적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혼돈기죠. 대단한 이제 격동기고 대단한 이제 혼란기인데 그 혼란기 속에서 중국적 가치와 또 중국 민중들 평범한 중국의 이제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작가가 요 노신이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작가는 뭐 사실 그 한국에도 그 책들이 많이 출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책은 뭐 루신 소설 전집 이런 책인데 뭐 소설도 이제 단편 소설이기 때문에 뭐 읽기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중국 문학 같은 경우는 뭐 당시에 이제 뭐 조선 문학이나 뭐 이것과 비교해 볼 때도 굉장히 이제 유사한 그 성격을 그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한국 문학하고 중국 문학을 이제 비교해 가면서 읽는데 뭐 무리가 없는 그런 작가입니다. 뭐 노신이라고 하는 작가는 뭐 이렇게 소설도 뭐 소설 활동도 열심히 했었는데 또 한편에서 보면은 이제 그 수필가, 산문가, 에세이스트로서도 굉장히 그 좋은 산문들을 그 많이 그 썼습니다. 그래서 소설이 읽기 어렵다고 생각된다면은 뭐 노신의 이제 산문 같은 경우를 좀 서점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찾아 읽으시면은 아마 큰그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노신 작가를 보면은 사실 뭐 출생부터 시작해서 1881년에 이제 출생을 해서 이제 1936년에 그 작고를 하신 걸로 돼 있는데 사실 이 시기라고 하는 거는 끝없는 이제 전쟁기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편전쟁 이후에 이제 태어나서 영국에 의해서 이제 패배하고 서구 열강에 의해서 이제 중국이 반식민지화되는 과정, 그 과정을 이제 유년 시절에 이제 겪었을 것이고요. 1895년이 되면은 95년, 96년이 되면은 이제 일본하고 이제 중국이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뭐 청일전쟁이라 그럽니다. 1895년 6년은 이 청일전쟁 과정을 이제 유년기에 이제 겪었을 것이고, 역시 이제 이 전쟁에서도 그 중국이 일본에 이제 패배하게 되기 때문에 역시 이제 그 유년기에 뭐 중국인으로서 이제 당시에 이제 그 상황을 지켜봤을 때는 상당한 이제 그 열패감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6년이 되는데, 사실 뭐 1930년대가 되면은 이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중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가 사실은 뭐 이렇게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서의 이제 내전이 계속 지속되는 한편으로, 1931년부터는 또 이제 그 일본의 그 침략에 의해서 동북 지역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만주라고 하는 지역이 사실은 그 일본 통치 체제 아래 들어가서 이제 만주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이제 성립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노신이 그 살았던 그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의 그 노신이 이제 처해 있었던 정황은 뭐 이런 표현이 이제 가능할 것 같은데, 뭐 민족적 굴욕감, 또 한편에서 보면은 개인사적인 고통이 이제 여러 형태로 이제 그 다가왔던 그런 시대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절망적 상황 속에서 이제 글을 쓰고, 이제 소설을 쓰고, 뭐 에세이를 쓰고, 그다음에 이제 당시에 이제 그 중국의 청년들, 그리고 이제 중국의 그 평범한 대중들을 향해서 이제 노신이 외쳤던 여러 형태의 이제 메시지가 오늘날 남아서 중국에서는 이제 그이 노신적인 어떤 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않고서는 문학에 대해서 근대 문학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뭐이 정도로 이제 굉장히 평가받고 있는 그 작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노신 같은 사람과 이제 비교해 가지고 뭐 가령 뭐 한국이나 뭐 일본의 작가 뭐 이런 작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보면은, 그 노신하고 이제 비슷한,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적 전환기 속에서 그 한국의 근대 문학을 이제 개척하려고 이제 노력했던 작가들이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한국, 조선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 이광수 같은 작가를 들 수가 있겠죠. 이광수, 노신하고 좀 비슷합니다. 이광수도 비슷한 이제 성격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를 들면은 나스메 소세끼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 작가들을 보면은 공이 그 전통적인 이제 그 중화주의 중심의 동아시아 공동체 아래에서 이제 살아가다가 서구 열강에 의해서 이제 아시아가 반식민지 내지는 이제 식민화되는 과정 속에서 근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학습을 해야 된다. 또 이런 한편으로서 이세 명의 작가들이 다그 근대 문학을 이제 혹은 뭐 근대 문명을 이제 수혈하기 위해서 그 일본에 유학을 가고요. 뭐 나스멘 소세끼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에 유학을 갑니다. 일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영국에 유학을 가서 영국의 이제 발전된 근대를 좀 경험을 해야 된다. 뭐 이래서 이제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고요. 조선의 이제 이광수 같은 경우도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일본의 이제 와세다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한국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노신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에서 유년 시절부터 이제 유년 시절에는 서당을 다녔다고 합니다. 서당을 다니다가 이제 그 초등교육 단계부터 이제 그 신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 진학은 일본으로 가서 의과대학에 이제 그 입학을 해요. 그 센다이 의학전문학교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일본에서 보면 2011년에 그 동북 지역에, 그러니까 후쿠시마에 이제 그 대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쓰나미가 오고,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폭발하고 뭐 이런 이제 정황이 있었는데, 그 후쿠시마 인근에 이제 센다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 의학 전문학교가 있었는데, 그 의학 전문학교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의학을 이렇게 공부하게 되는. 그러나 이제 중간에 그 대학을 중퇴하게 됩니다. 뭐 중퇴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강의를 좀 진행해가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같은 경우를 보면은 사실 뭐 절망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요. 뭐 이렇게 고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전적 얘기도 이제 자기 책에 쓰고 있는데, 사실 뭐 소설도 소설로서 이제 재미가 있긴 한데, 그 루신이 그 소설집을 내면서 썼던 일종의 이제 머릿말 내지는 서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루신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할때
루신의 그 창작집 서문 같은 경우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개인사를 통해서 이제 자기의 어떻게 보면 이제 글쓰기나 어떤 소설 쓰기가 가지고 있는 지향점을 굉장히 분명하게 이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또그 개인사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그게 사실은 왜 루신이 의학전문학교에 다니다가 의학전문학교에 다니면서 이제 의사가 되고 싶은 이제 꿈을 꾸고 있다가 왜 대학을 중퇴하고 왜 자기가 소설가가 돼서 소설을 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이렇게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좀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 내용을 좀 이렇게 한뭐 3, 40분 뭐요 정도 시간대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 노신 같은 경우는 뭐 유년시절에 굉장히 그 유복한 그 집안에서 그 컸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복한 집안이었고, 아마 이제 그 누신 개인의 이제 회고를 보면은 그 집안에 거느리고 있는 이제 노복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비죠. 노비들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이제 그 지주 가문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유년 시절에는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방에서 저 방으로 이제 건너갈 때 땅을 밟아본 기억이 별로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은 이제 그이 방에서 저 방으로 이제 건너가려고 그러면은 그 하인들이 등을 대고 그 등을 밟고 이제 그 건너갈 정도로 굉장히 이제 유복한 그 집안에서 컸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유복하고 이제 그 풍족한 집안에서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신이 이제 커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형태의 이제 가문적 몰락을 이제 경험하게 되고, 또 여러 형태의 이제 상실감 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빠지게 되는데, 그렇게 유복하게 이제 커가던 누신이 이제 유년 시절에 어느 날그 할아버지가 일련의 어떤 뭐그 사상과 관련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청조 말기인데, 청조 말기에 그 사건에 이제 연루가 되어서 이제 수감이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 부친이, 노신의 이제 부친이 깊은 이제 그 병에 이제 들었다, 뭐 이런 이제 회고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청조 말기에 그 상황 속에서의 그 한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혹시 그 한의사 선생님 혹시 있나요? 한의사? 한의학 그쪽에서 일하고 계신 분? 예, 없으니까 다행이네요. 한의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누신 말기에 그 중국 청조 당시에 이제 그 한의라고 하는 게 당시 이제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의학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치유의 수단으로서 이제 마을 한약방에 가서 이제 약재를 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의사의 이제 진단에 따라서 이제 치유를 그 했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아버지의 병명을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의사가. 그래서 뭐 지금 같으면은 뭐 병원에 가서 이제 종합검진도 받고, 그다음 피도 좀 이렇게 혈액도 그 검사를 해보고, 소변 검사도 해보고, 엑스레이도 찍고 등등 뭐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 가지고 병명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치료를 해야 될 것인지, 필요한 약재는 무엇인지, 음식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등등에 대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그알 수가 있을 텐데, 그 누신 당대나 뭐 가령 뭐 이제 조선 그 구한말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성격은 그 체계적인 성격이 아니고, 물론 뭐 명의도 이제 곳곳에 있었겠습니다만, 누신이 이제 큰 돈을 들여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방문을 했던 그 한의사들 같은 경우는 다소는 좀 사기꾼적 기질이 좀 농후한 사람도 있는 것이어서, 그 아버지가 이제 와병 중에 이제 들어서 이제 일어나지를 못하니까 그 어머님이 그 아버님의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치료를 위해 가지고 용하다는 이제 한의사를 이제 찾아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증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좀 이렇게 먹고 나서 좀 일어날 수 있는 그 약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느냐 라고 이제 항상 병원을 이제 전전을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한의사들이 거액의 돈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병은 보통의 이제 약재로서는 그 고칠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아무리 큰 돈을 들여서라도 이 약재를 찾아가지고 나한테 와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그 약재를 가지고 조제를 해가지고 줄 테니까 그걸 달여서 네 아버지를 먹여라
당신의 남편을 먹이게 된다면은 아마 벌떡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현혹을 한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사실 그 집안의 재산이 엄청난 이제 대지주였는데 가장은 이제 드러눕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치료비로 이제 나가는 돈을 이제 감당하려다 보니까 땅도 팔고 그다음에 집안의 이제 재산들도 이제 슬금슬금 이제 팔기 시작했는데 기록을 보면은 그 약재가 되게 이상한 약재였던 것 같아요. 보시면 웃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약을 처방해준 그 의원 한의사는 아주 유명한 분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보조약도 아주 기이한 것들을 그 요구했다. 어떤 거냐면은 한겨울에 갈대뿌리 여기까지는 이제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3년간 서리 맞은 사탕수수. 그러니까 수확하지 않고 그 남쪽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더우니까 사탕수수를 키우잖아요. 근데 이 사탕수수가 3년 동안 서리를 맞아야 된다. 근데 이제 3년 동안 서리 맞은 사탕수수 구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다음에 다음 그 재료는 정말 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교미 중인 귀뚜라미 한 쌍. 그러니까 그냥 귀뚜라미를 가져오면 안 되고요. 교미 중인 귀뚜라미 한 쌍. 뭐 이런 류로 이제 그 재료를 갖다가 그 약재를 갖다가 이제 그 한의사가 이제 요구를 하는데 또 그것을 갖다가 이제 누신 집에서 이제 구해가지고 한의사에게 이제 전달을 해야 되는데 구하기도 어렵고 뭐 요구한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교미 중에 귀뚜라미 이런 거 이제 구하기도 어렵고 해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약을 사다가 그 아버님 치료를 그 하려고 하는데 차도가 없는 겁니다. 차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수년간을 아버지를 치료하러 중국 안에 존재하는 이름 모를 약재를 찾아서 헤매는 통에 그야말로 이제 집안의 그 재산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라지게 되는 공기 중으로 사라지게 되는 이런 이제 그 상황에 이제 직면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마 이제 그 노시인 같은 경우가 7살, 8살 때 이제 이런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도련님이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재산을 팔다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전당포를 그 드나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약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꼬맹이가 아마 어머니가 시킨 것 같아요. 노신이 장남이니까 네가 이제 요걸 팔아야 약값을 벌 수가 있으니까 좀 전당포에 가가지고 이걸 맡기고 돈을 좀 얼마간 얻어와라. 그래서 이제 어린 노신이 맨날 이제 전당포에 가서 물건을 맡기고 이제 돈을 갖다가 이제 빌려오는데 그때 이제 그 체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아프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당포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지금은 이제 전당포가 별로 없는데 저도 어릴 때 전당포를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해봤거든요. 심부름으로 저도 맡기려고 뭘 가봤는데 이제 보면은 이제 꼬맹이가 이렇게 서 있으면은 전당포의 탁자는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이제 철망이 이렇게 그쳐 있고 요만한 구멍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 이제 그 안경 낀 분이 전당포 주인이 이제 물건을 주면은 뭐 귀금속이나 이런 거면은 눈에다 먹혀가지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철문을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돈을 갖고 나와가지고 지불을 하고 길 동안 이제 금액을 갚지 않으면 결국 이제 뺏겨버리는 셈이 되는 것인데 그런 식의 이제 체험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모멸감이랄까 뭐 아이 입장에서는 이제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 보면은 좀 거칠게 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제 돈을 빌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상처였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도련님이었기 때문에 상처였을 것 같기도 하고 더더군다나 더욱 분노스러운 건 뭐냐면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사실은 완전히 그 아버님의 이제 그 치료를 위해서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들을 갖다가 거의 이제 다 바치듯이 그한 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이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게 된다면은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이제 살 수가 있는 건데 아버님이 돌아가셔 버리니까 그때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분노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성숙한 어른의 입장에서 봐서도 이제 큰 분노일 텐데 아이 입장에서는 더더구나 이제 믿을 수 없는 그 사건이 벌어진 거고 여러 형태의 이제 배신감 이런 표현은 몰랐겠지만은 인간에 대한 배신감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뿌리 깊게 이제 가슴속에 남아가지고 그 아이가 이제 결심을 하게 됐다는 거죠. 어떤 결심을 하게 되냐면은
중국의 그 한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보면은 자기가 겪어봐서 알지만은 하나의 사기술이다. 사기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갖다가 현혹시켜가지고 돈을 갖다가 진탕 뺏어내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이제 축적하는 사람들이 저 한의사들인데 내가 어리긴 하지만은 이제 더 이상 저런 그 한의학으로 상징되고 있는 전통에 더 이상은 그 신뢰감을 가질 수가 없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나는 꼭 크게 된다면은 저런 그 한의사들이 그러니까 전통 중국의 한의사들이 보여주는 그런 이제 교만하기도 하고 또 교활하기도 하고 이런 술책들을 갖다 다 폭로하고 나는 양의가 될 거다 이런 이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학문을 좀 공부해서 서양학문을 공부해서 그러니까 원한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에 대한 이제 비통한 이제 고통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주술적이고 이제 굉장히 미술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술적인 수단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치료다 이렇게 말하는 중국 전통 문화에 대해서 상당한 이제 분노를 가지고 있었고 근데 또 대다수의 자신을 포함해서 중국의 많은 그 민중들은 그런 주술적인 세계 속에서 여전히 허우적거리면서 기만적으로 속고 있고 또그 가운데 이제 삶이 그 뿌리 뽑힌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감각들을 아마 갖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크면은 반드시 이 중국의 한이 이것이 아니고 서양학문을 배워가지고 발전된 서양학문을 배워가지고 양의가 되어서 병든 중국인들을 갖다가 구제하고 싶다 이런 꿈을 그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당을 다니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어린 나이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철이 너무 일찍 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철이 너무 일찍 들어도 사실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일찍 들면 표정이 우울해지잖아요. 세상에 대한 뭐 여러 형태의 이제 고민도 하게 되고 철이 너무 일찍 들었던 나머지 이제 누신이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아버지나 뭐 할아버지가 저에게 했던 얘기는 서당에 가서 사서삼경을 배워가지고 과거에 나가서 과거에 급제해서 사대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저 한의학으로 상징되는 세계, 그 다음에 한학으로 상징되는 세계로서는 변화하는 세계에 대응해 가기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제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 서당 한학을 공부하는 데가 아니고 그 양학을 좀 공부하는 신식학교에 좀 보내달라라고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신식학교라고 하는 게 뭐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근대전환기 청조 말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제 유학을 가야 되는데 중국 안에서도 중국 땅덩어리가 너무 크잖아요. 땅덩어리가 너무 큰데 이제 유학을 가야 되는데 집안에 이제 뭐 아버님 그 치료를 이제 하느라고 집안 재산은 거의 없고 그래서 이제 첫달 이제 수업료 정도만 첫 학기 수업료 정도만 좀 달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뭐 하숙비랄지 뭐 나머지 학비랄지 이런 것들은 자기가 벌어서 그 공부를 하겠다 해서 이제 엄마한테 이제 그첫 등록금을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도시로 떠나는 거죠. 도시로 떠나서 이제 그 신식학교에 그 입학을 그 하고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신식학교가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신식학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그 부모들이 그 신식학교에 보내는 것에 대해서 근대적 신식학교에 보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 생각을 그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일단은 부모 세대들은 그 과거에도 그랬듯이 뭐 중국이나 조선의 그 교육제도라든가 입신 출세의 경로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이제 서당을 나오고 한학을 공부하고 또 과거 시험을 보고 그 과정을 통해서 문인 관료가 되고 이런 이제 경로가 확고하게 앞으로도 이제 계속될 것이다라는 이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신식학교에 진학하는 그 학생들을 보면은 최초에 이제 학교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신식학교에 가는 학생들 보면은 사실은 뭐 이렇게 뭐 고아들이 간다거나 또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생들이 간다거나 뭐 초기에는 상당히 이제 그 신식학교에 대한 근대식 학교에 대한 그 불신감들이 커서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양반 사대부 가문에서는 신식학교에 안 보내고
중인 계층 이하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상승할 계층들이 이제 신식학교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노신 같은 경우는 이제 가문이 이제 한국식으로 하면은 이제 사대부 가문이기 때문에, 양반 가문이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이 어머님이 또 게다가 이제 장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한학을 배워서 과거 시험을 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입신 출세를 해서 관료가 되어서, 청나라의 관료가 되어서 가문, 쓰러진 가문을 이제 노신이 일으켜 세워 주기를 원했는데, 노신이 갑자기 더 이상 뭐 한학을 배우고 싶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관료가 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양학을 공부하고 싶다. 당시로서는 어떤 확신도 없는 새로운 교육체제인데 양학을 배우고 싶다. 그리고 집을 떠나겠다. 이런 선언을 하니까 이제 노신을 잡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펑펑 울었다. 너라도 남아가지고 장남인데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좀 공부를 해가지고 과거에 나가야지. 과거고 뭐고 필요 없다 그러고, 정체불명의 이제 양학을 배운다고 집을 나가고 도시로 가겠다고 하니 이 어미는 도대체 어떻게 산단 말이냐라고 이제 통곡을 하면서, 이제 그러나 또 장남이 공부를 한다는데 뭐네 소망이 그렇다고 하는데 잡을 수는 없고 해서 이제 등록금을 이제 주고 이제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노시는 이제 양학을 그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양학을 공부하던 과정 속에서도 보면은 뭐 사실은 이제 그때 당시를 보면은 이제 청조 말기가 되기 때문에, 청조 말 청나라 말기이고, 1910년대가 되면은 이제 그 청조 타도를 내세우고, 1911년에 순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의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청나라 국가를 폐하고 이제 한족들의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해서 이제 중화민국 건국을 이제 선포하게 되는데, 노신이 사실 이제 그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때가 중등교육을 마치고 고등교육을 그 받게 되는 그 시점 때가 이제 바로 이제 그러한 이제 혼란기였기 때문에, 뭐 지나서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은 노신이 그 시대 변화를 정확히 읽기는 분명히 이제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노신은 어떤 결심을 하게 되냐면은, 소년 시절의 꿈인 이제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의학을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당시로서는 뭐 중국에 의학 전문 학교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1868년에 가장 먼저 아시아에서 이제 그 근대화를 시작한 일본으로 유학을 그 가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일본으로 그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쿄에 들렸다가 이제 친구 유학생들을 이제 만나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해서 다시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서 신중국을 건설하자 뭐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노신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어떤 그 전공을 갖고 있었냐면은 뭐 정치학이랄지 뭐 공학이랄지 의학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고, 노신 자신도 좀 이렇게 실무적인, 좀 실용적인 그런 학문을 배워서 중국의 이제 국가 건설에 이제 그 기여를 하겠다. 아마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의학을 이제 전공하기 위해서 이제 센다이의 의학 전문 학교로 갔던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대학에 입학했을 때그 의학 전문 학교에서는 사실 뭐 조선이랄지 뭐 중국이랄지 여기서 온그 유학생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노신이 최초로 중국 학생으로서 이제 센다이 의학 전문 학교 입학하고, 그래서 동급생들이 한 30여 명 정도 됐었는데, 그 30여 명 중에 이제 학생 중에 다 나머지는 그 일본 학생들이고, 단한 명이 이제 중국 학생이었는데, 그단한 명이 중국 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초기에는 그 강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박진감 있는 흥미도 느끼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일본 학생들 역시도 뭐 노신 같은 이제 중국 학생에 대해서 뭐 그렇게 이제 뭐 중국인이다 는 식의 어떤 민족적인 뭐 차별이랄지 혹은 뭐 경멸이랄지 뭐 이런 류의 이제 감정은 보여주지 않았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신이 나중에 이제 고백하고 있는 책들을 보면은 그 의학 전문학교 교수 중에 한 사람은 노신이 이제 처음에 유학을 가가지고 일본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일본어를 잘 알아듣는지,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강의하고 있는 것을 그 후진호 선생인가 이렇게 에세이를 쓴게 있어요. 강의를 들은 것을 갖다가 이제 노트에 잘 필기를 하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 노신을 교수 연구실로 불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노트 검사를 하면서, 자네 이 개념은 일본어가 좀 서툴어서 그런데 그게 아니네 하고 이렇게 지도를 했던 그 선생도 있고,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다소는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우호적인 관점 속에서 이제
노신 역시도 이제 마음을 다잡고 이제 공부를 그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2학년이 되었는데 2학년이 되었는데 이제 생리학 시간이었는데 2학년이 돼서 이제 이런 평온했던 이제 노신의 삶이 좀 변하기 그 시작하거든요. 근데 변하는 이유는 노신은 전혀 의식을 하지 못했었는데 1905년 6년 이 시기에 그 일본이 또한 번의 그 전쟁을 그 일으킵니다. 그 전쟁이라고 하는 건 이제 러시아와의 이제 전쟁이었는데요. 결국 이제 뭐 청일 전쟁이나 뭐 러일 전쟁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명칭은 청나라 일본 전쟁 또뭐 러시아 일본 전쟁 이렇게 돼 있긴 한데 사실은 그 조선 문제 때문에 이제 전쟁이 그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청일 전쟁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중국 같은 경우가 그 중화주의 체제 아래서 조선이 이제 혈맹이었고 그다음에 그 청나라가 이제 쇠퇴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 조선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뭐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행사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조선을 통해서 조선을 점령하고 또 조선을 통해서 이제 중국으로 침략할 계획을 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도권을 둘러싸고 이제 조선에서 이제 일어났던 전쟁이 그 청일 전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러일 전쟁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인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 1905년 단계가 되면은 사실 이제 러시아의 영토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러시아가 이제 모스크바 이쪽은 좌쪽 유럽 저쪽에 붙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동북 지역에 보면은 그 북쪽에 보면은 이제 블라디보스톡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그 항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군이 그 러시아의 이제 발틱 함대가 보면은 이제 그 유럽 쪽에 있는 그 항구를 주로 이제 그 활용을 해서 대서양 지역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당시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남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유럽 쪽도 있지만은 그 아시아 쪽도 그 제해권을 갖다가 이제 장악하고자 하는 이제 욕망이 있어가지고 좀 얼지 않는 항구. 그래서 이제 블라디보스톡이 아니라 더 내려와서 이 조선을 갖다가 이제 지배하게 된다면은 조선을 영향력 아래 두게 된다면은 이 아시아 태평양의 바다를 갖다가 러시아가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은 거문도도 점령하고 뭐 남하 정책을 계속 펼치게 되거든요. 근데 그 펼치는 과정 속에서 또 일본이 이 조선을 또 어떻게 보면은 지배하고 침략해야 또 그것을 통해서 중국으로 이제 진출할 수 있고 또 중국에 대한 침략을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에 남한은 러시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을 통해서 이제 대륙으로 나가려는 이제 일본 세력이 부딪혀서 벌어진 전쟁이 이제 러일 전쟁인데 러일 전쟁. 근데 러일 전쟁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전쟁이 어디서 벌어졌냐면은 우리나라 동해에서 이제 해전은 그 벌어졌고요. 그다음에 육지전 같은 경우는 뭐 산둥반도를 포함해 가지고 이제 중국 대륙에서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해군은 이쪽에서 싸우고 동해에서 싸우고 그래서 유럽의 발틱 함대가 대서양을 거쳐서 지구를 거의 한 바퀴 돌아가지고 한반도에 와서 이제 패전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전쟁을 그 진행하게 되는데 중국 대륙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일본에 이제 패배하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대학 수업 시간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생리학 선생이 전쟁기여서 그랬는지 몰라도 항상 수업을 이제 진행한 다음에 시간이 좀 남잖아요. 시간이 좀 남으면은 불을 다 끈 다음에 다큐멘터리를 슬라이드를 항상 보여줬다는 거예요. 슬라이드. 그래서 지금 시간이 4시 35분인데 50분까지 우리가 수업이지. 시간이 좀 남았군. 지금 우리 일본군이 러시아 군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건 알겠지? 제군들? 뭐 이러면서. 자, 오늘도 새로운 필름이 왔으니까 한번 보자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 화면에다가 슬라이드를 갖다 그 영상기로 샥 비춰주면은 보면은 이제 일본이 승승장구했던 이제 그 필름들이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자, 보라, 제군들. 우리가 아시아에서 우리 그 일본군이 드디어 이제 그 서양 열강을 갖다가 맞아가지고 승리를 그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승리는 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동안 이제 서구 열강의 지배 받고 있었던 모든 아시아인의 이제 승리라고 생각한다. 하니까 이제 교실에 앉아 있던 그 일본 학생들이 이제 다들 그 교수의 그런 이제 그 선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만세 하면서 이제 만세
하면서 이제 만세를 부르고 있는데, 아, 루시는 그 어떤 편이었느냐 하면은 자기도 만세를 불렀다. 자기도 만세를 불렀다. 그래서 루신도 역시 이제 그 필름을 보면서, 아, 러시아군에 대항해가지고 일본군이 승리한다. 아, 이것은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시아인의 승리라고 볼수 있다 해가지고, 자기가 뭐 중국인이고 이 친구가 일본이라는 것과 이제 상관없이 함께 이제 만세를 불렀다. 아, 근데 이제 다음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또그 선생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생리학 시간에 뭐 세포 뭐 이런 거막 설명하다가, 자, 지금 시간이 4시 36분이니까 시간이 좀 남았는데 오늘도 전황에 대해서 한번 입수된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도록 하자고 이제 촥 비쳤대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전과 동일하게 노신 역시도, 아, 요번에도 그 일본군이 아시아를 대표해가지고 러시아군과 싸우는구나, 드디어 승리했단 말인가 하고 보고 있는데, 슬프게도 거기서 이제 못볼걸 보게 되었다. 그 뭐냐면은 동포를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보다가 어딘지 모르게 낯익은 사람들이 화면에 비추기 시작했다. 낯익은 사람들이 화면에 비추기 시작했는데, 그 장면을 뭐 어떤 장면이냐면, 한 사람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아, 그림을 잘못 그려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이렇게 내밀고 있고, 그 옆에는 긴 칼을 들고 있는 일본군이 이제 죽이려고 자세를 취하고 있고, 아, 근데 그 주변에 보면은 체격이 아주 건장한 사내들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면서 구경하고 있는데, 그 표정을 보면은 멍한 눈빛으로 그 참수당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데, 그걸 보니까, 아, 그 사람들은 누구냐? 동포였다. 그러니까 슬픈 동포들의 모습이 슬라이드에 이렇게 비치게 되고, 이제 교수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야. 교수가. 제국들, 이 장면을 잘 봐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중국 대륙에서 러시아와 우리 일본군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참수당하고 있는 이 사람은 중국인이다. 중국인. 이 중국인은 러일 전쟁 과정에서 러시아군의 스파이로서 그 활동을 하다가, 우리 일본군에 이제 체포되어서 지금 이제 참수당하려고 하는 그런 그 장면인데, 이런 류의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깊은 침묵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노신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너의 전쟁 과정에서 뭐 일본이 아시아를 대표한다, 이런 이제 일본 측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뭐 선전이죠. 그 선전을 받아들이면서, 나도 일본인과 동양인이다. 그러니까 저것은 저 전쟁은 일본과 러시아의 전쟁이라기보다는 동양과 이제 서구 열강의 전쟁이고, 동양과 서구 열강의 전쟁에서 이제 동양의 이제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인, 일본인 이골을 떠나가지고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동양인으로서, 저 일본군의 승리를 아무 생각 없이 만세를 부리면서 동의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슬프게도 이 동포들의 모습이 나오고, 또 죽어가는 동포, 또 그것을 이제 멍한 눈빛으로, 멍청한 표정으로 구경하고 있는 건장한 동포들을 보니까, 이 마음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분노, 설명할 수 없는 그 절망감, 그리고 저 멍청해 보이는 민중들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아주 복합 감정을 불러일으키면서 수치심을 이제 그 느끼게 이제 되었다는 거예요. 수치심. 엄청난 이제 그 수치심을 느끼고, 그때부터는 멍해져가지고, 사실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땀이 막 비질비질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료 학생들은 옆에서 만세를 부리고 있는데, 도저히 그 전시관처럼 같이 이제 만세를 부를 수 있는 그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되고, 뭐 이런 그 수치심에 이제 떨게 되면서, 아, 지금까지 나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사실 아무런 생각 없이 결국은 바보스럽게 만세를 부르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저 영상에 비치고 있는 저 건장한 중국인들을 보면은 그 왜소하잖아요. 그 당시에 뭐 일본, 중국, 한국 이렇게 보면은 한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체격이 큰데,
체격이 큰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인들 같은 경우는 체격이 좀 왜소해서 사실 그 체격상에 신체상에 좀 차이가 나는데 누신이 이제 절망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저렇게 건장한 중국인들이 예? 저렇게 건장한 중국인들이 동포들이 죽어가는데 팔짱을 끼고 멍청한 표정으로 저 장면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 그러면은 저 건장함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가 이런 상황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사실은 병들어 있는 거는 저 사람들의 몸이 아니고 사실은 그 정신이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수치심을 느끼고 나서 이제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을 하게 되냐면은 지금까지 나는 뭐 유년 시절부터 뭐 지금 의학 전문학교에 다니는 지금까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의사가 되어서 병든 그 중국인들을 갖다가 이제 치유하는 게내 학문적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삶의 그 소명이었는데 중국인들은 사실 신체가 병들어서가 아니라 예전에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신체가 병들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정신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저 썩어 문드러진 저 정신을 갖다 치유하지 않고서는 그 중국의 미래도 없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 의미에서 나라고 하는 이 노신 자신도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그걸 몰랐다는 그러니까 무지몽매했다는 사실 중국인으로서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세계사가 이렇게 아시아가 이렇게 막 급변하고 뭐 일본의 이제 제국주의가 팽창하는 과정 속에서도 동양인이 서양인이 이런 관념 속에서 사실은 중국인으로서 이 현실을 자각하지 못했다는 것 이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다 하고 의학전문학교에 더 이상 그 다닐 수가 없겠다. 그리고 이제 동료들의 얼굴도 그다음에 이제 교수들의 얼굴도 더 이상 그 바라보기가 너무 어려워졌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제 그 자퇴서를 이제 학교에 이제 2학년 때 이제 자퇴서를 내거든요. 자퇴서를 내니까 뭐 어린 동료들이야 뭐 누신이 자퇴서를 내니까 뭐 처음에는 왜 그러냐 하다가는 이내 이제 관심이 시들어 버렸는데 문제는 이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노신을 불러서 사실 뭐 자네는 중국인이고 난뭐 이렇게 일본인이긴 하지만 어쨌든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추구하는 거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관심을 줬던 선생님이 부른 거예요 노신을 교수 연구실로 불러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네가 뭐 대학을 관둔다는 이야기는 들었다. 그런데 나로서는 우리 학교에 이제 최초의 그 중국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자네에 대한 정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나 역시도 뭐 이번에 이제 전쟁 과정이나 혹은 지금 그 일본이 지금 가려고 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고 있지 않다. 근데 자네가 이렇게 상심을 해서 학업도 마치지 않은 채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이제 그 깊은 그 유감의 심정을 이제 피력하고 싶다 이러면서 자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자네와 지금 여기서 헤어진다고 해도 살아가는 동안 어디선가 만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내가 사진을 한 장, 사진을 한장 준비를 했는데 받아주게 하면서 이제 자기 사진을 그러니까 교수가 이제 자기 그 사진을 이렇게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실한테 사진을 주면서 우리가 이런 그 씁쓸한 그 상황 속에서 헤어지긴 하지만은 그 언젠가는 사람 대 사람으로서 만날 날이 오지 않겠는가 하고 이제 사진을 주는데 노실은 그 사진을 받질 않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선생님 말씀은 뭐 뭔지 알겠지만은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냥 사진을 안 받고 이제 고국으로 이제 돌아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퇴를 했어요. 자퇴를 하고 나서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그러면은 중국인들의 그 정신 개조에 있어서 가장 지금 현재 필요한 학문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이제 문학이다. 문학. 근데 자기 주변 친구들을 보니까 뭐 법학이니 정치학이니 뭐 의학이니 공학이니 이런 이제 학문을 하는 친구들은 많은데 문학을 하는 친구들은 없고 게다가 이제 자기 입장에서도 그 문학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 사실 그 문학이 뭔지 모르죠. 1900년대 그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시소설 이런 걸 떠올린 게 아니고 시 하면은 뭘 떠올립니까? 한시를 떠올리죠. 한시. 네. 한시를 떠올리고 뭐 그런 이제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뭐 그냥
문학했을 때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런 이제 장르를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제 도쿄로 와서 보니까 도쿄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가운데 문학을 전공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 친구들 가운데서도 뭐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독립운동 비슷한 심정으로 독립운동 비슷한 심정으로 이제 그 중국인들의 이제 자력과 자강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좀 문학운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중국도 그래서 문학을 통해 가지고 이제 중국 정신 사상사를 갖다가 좀 이렇게 번역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다섯 명하고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이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약속을 했냐면은 지금 우리 중국에 필요한 거는 기술도 필요한데 사상도 필요하다. 근데 그 사상에 있어서 대중들에게 가장 편하고 용이한 언어로 이제 전달할 수 있는 건 문학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문학 잡지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문학 잡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중국어로 쓰고, 그다음에 중국식으로 이제 소설 써서 중국 대륙에 가서 그걸 갖다가 동포들에게 읽히자.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중국인들의 어떻게 보면 이완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신을 갖다가 아주 그 탄탄하게 새롭게 이제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좀 구축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이제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책을 내기 위해서는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편집도 해야겠지만은 일단은 뭐그 인쇄소에서 인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책을 갖다가 배포도 해야 되고 배포망도 이제 짜야 되고 해서 막대한 돈도 필요하고 당시로서는 그다음에 이제 일단 책을 만들면은 뭐 구성도 하고 원고 청탁도 하고 뭐 이래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하였는데 문제는 친구들이 한명두 명씩 한명두 명씩 약속을 어기고, 루신, 내가 지난번에 같이 한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안될것 같다. 집에서 빨리 와서 그 결혼을 그 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친구는 루신, 너하고 이제 국회 그 맹세를 했었는데, 공무원이 돼가지고 또 일을 그 하게 돼가지고 문학운동 이건 차후로 미루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친구들이 이제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누신이 갖고 있었던 또 어떻게 보면 절망감이 이제 또한번 커진 거죠. 그러니까 의과대학까지 자퇴하고 어쨌든 믿을 수 있는 동지라고 생각해가지고 같이 이제 문학 잡지를 내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문학을 하고자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그리고 이유도 없이 이제 사라지는 친구들도 그 발생을 한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그 중국인들 과연 믿을 수 있느냐? 내 친구, 그리고 이 중국인의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이게 성향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또한번 이제 절망을 해서 이제 루신이, 도저히 우리 중국인들은 도저히 희망이 없다. 결국 이제 러일 전쟁 때그 덩치 큰 놈들이 우통벗고 동포들이 죽어갈 때 낄낄대면서 웃고 있는 그 멍청한 표정하고 배웠다는 놈들인 내 친구들이나 별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뭐 이랬을 때는 우리 중국은 그 망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제 절망감에 이제 빠져가지고 그 학업도 그 포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학도 포기하고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 중국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그럼 뭘 했느냐? 일종의 이제 그 광인 비슷한 상태로 이제 누신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소문이 그 돌게 되는데 돌아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이제 그 중국에 있었던 뭐 가족들이랄지 그다음에 동료들 같은 경우는 누신이 뭐 일본에 유학을 가가지고 공부하던 것도 작파하고 그다음에 뭐 문학을 한다 그랬는데 또 그것도 이제 실패하고 그래서 이제 동료들 사이에 가족들 사이에서는 그 누신이 미쳤다. 제가 일본에 가더니 완전 미친놈이 돼서 돌아왔다. 광인이 돼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제 소문이 이제 파다하게 그 퍼지는 셈이고 또 실제로 누신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하는 행태들을 보면은 가히 그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행동들을 그 하고 있었는데 뭐냐면은 돌아와가지고 사실 뭐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일자리를 찾는다거나 뭐 이래야 될 텐데 그것도 아니고 제일 먼저 돌아와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은 한 수년 전에 한 여자가 어떤 나무 밑에서 목을 매서 자살을 했다고 소문이 흉흉하게 돌고 또 그래서 이후에는 폐가가 되었고 밤마다 그 결과로서 이제 귀신이 나온다는 폐가 버려진 폐가에 들어가서 밤낮으로 아무 일도 안 하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몇년 동안 이런 장면이 이제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 귀신 나온다는 집에 노신이 그냥 혼자 들어가 가지고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친구들도 안 만나고 가족들도 안 만나고, 그렇게 이제 앉아 있으니까, 노신은 드디어 소문대로 광인이 되었구나. 아, 이런 이제 상황이 있었고, 그럼 이제 그런 노신은 그 폐가에서 뭘 하고 있었냐 하면은, 그 노신이 그 사실 소설가로서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금석하게 돼가거든요. 그러니까 옛그 고비들 있잖아요. 오래된 비석들. 응? 오래된 비석들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한문으로 이렇게 기록을 쫙 해놨을 거 아닙니까? 응? 그래서 이제 노신이 그때 했던 일은 뭐냐면 한 수년 동안 했던 일은 뭐냐면은 이제 그 오래된 비석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오래된 비석들을 이제 답사를 하면서 탁본을 뜹니다. 그래서 비석에다가 이제 먹을 바른 다음에 하얀 화선지를 이렇게 착착착착 붙인 다음에 이렇게 딱 띄어내면은 그 고비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글자들 있잖아요. 아, 그 글자들이 이제 거기에 인쇄가 되고, 그러면 이제 노시는 저녁 때 이제 집에 와서 호롱불 딱 켜놓고 그 한지 이렇게 꺼내가지고 거기에 이제 기록된 글자를 갖다가 이제 붓으로 이제 노트에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해석을 하고, 현대어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석을 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석은 누구누구의 송덕비인데, 이 비석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대상이 된 인물은 언제 살았고, 여기에서 뭐 송덕하고 있는 내용들은 덕을 기리고 있는 내용들은 이런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기록들을 갖다가 이제 계속해서 남겨요. 근데 아마 이제 거의 제가 볼 때는 이제 거의 강박적인 행위에 가까울 정도로 거기에 몰입했던 거는 아마 내면적 혼란을 극복하는 수단이 결국은 가장 단순한 일에 집중하는 데서 좀 이렇게 가능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살아가면서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질 때, 그리고 이제 그 단순하게 머리가 복잡해질 뿐만이 아니고 그 존재 자체를 갖다가 뒤흔드는 경험을 했다. 그다음에 세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거대한 이제 그 분노와 배신감 뭐 이런 걸 느꼈다. 그랬을 때는 뭔가 세상과의 결연을 끊고 싶어하는 그런 심정이라고 하는 게 누구한테나 이제 일생에 몇 번씩은 오는데, 그때 이제 누신이 몰두할 대상을 찾은 게 아마 이런 그 금성문들을 갖다가 이제 찾아다니면서 그걸 베끼고 또 그걸 기록하고 이제 번역하고 이런 작업이 노신으로서는 아마 이제 최선의 작업이었던 것 같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노신이 그 내적 절망감을 좀 잊어보려고 이제 그 노력을 아마 그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그 든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친구가 한명 찾아옵니다. 친구가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보게 노신, 자네가 이 폐가에서 거의 미친 사람처럼 살고 있다는 내용을 우리 동료들이 들었는데, 자네한테 한 가지 제안할 게 있네.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일전에 자네가 그 동경에서 우리에게 문학 잡지를 만들자, 또 그것을 통해서 중국인들의 정신을 개조하자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나. 중국에서 우리들은 일본에서 약속은 지키지 못했지만은 중국에 온 친구들이 드디어 자네 뜻과 동일한 작업을 시작했네. 그래서 우리가 신청년이라고 하는 잡지를 지금 내고 있는데, 자네도 이 잡지에 좀 글을 써줄 수 있지 않겠나 했더니, 이제 노신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쓸수 없네. 계속 이제 거부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삼고초려의 정통이 있으니까 친구가 이제 찾아와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보게 친구, 한번 이런 식의 가정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가정은 뭐 이런 겁니다. 이것만 얘기하고 이제 1교시는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런 생각을 해보게. 지금 자네가 나한테 신청년이라고 하는 잡지, 중국인들에게 뭐 만들어서 읽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마치 이 상황하고 비슷한 거네. 가령 한번 상상을 해보게. 지금 하나의 방이 있네. 이렇게 사각형의 방이 있는데, 이 방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 방. 이런 방이 있는데, 이 방의 특징은 뭐냐면은 창문이 없네. 그리고 나가는 문도 없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불을 끄면은 아주 그 칠흑의 그 어둠이 될거 아닙니까? 근데 이 방은 또 뭘로 돼 있냐면은 쇠. 쇠. 철. 그러니까 철로 된이 사각형의 방이 있다. 근데 지금 이 방의 상태를 보면은 이방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이제 잠들어 있다. 잠들어 있다. 어둠 속에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잠들어 있다.
근데 지금 친구 자네가 나한테 와가지고 뭐 신청년이네 뭐네 하면서 같이 문화운동을 하자 뭐 문학 잡지를 내자 지금 이러고 있는 건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혼수 상태로 누워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공기가 점점 희박해져서 이제 죽어갈 사람들인데 죽어갈 사람들인데 자네가 지금 하는 일은 뭐냐면은 이 죽어갈 사람들 공기가 희박해져서 혼수 상태에서 죽어가긴 하는데 고통 없이 죽어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한 사람을 깨워가지고 한 사람을 깨워가지고 이복이 일어나 이복이 일어나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건데 설사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깬들 무엇을 하겠는가? 이 새로 된 방을 갖다가 사실 뚫고 깨고 나갈 수 있는 힘도 없고 결국은 새로 된 방, 이 밀폐된 방 안에서 깨어났을 경우에는 나갈 수 없다는 그 절망감 때문에 공포와 이런 공포하고 이제 이런 전율감만 느끼면서 더 고통스럽게 사람이 죽어갈 텐데 왜 이런 미친 짓을 하나?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미 가망이 없네. 자네가 뭐 신청년을 만들고 나에게 동참을 하라고 했는데 나는 그때 동경에서 이미 그 우리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가망이 없고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나갈 문도 없고 비탑방울 들어오지 않는 이런 새로 된 방과 비슷한 것이고 우리 중국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안에서 결국에는 얼마 안 남은 공기를 혼수 상태 속에서 호흡을 하다가 고통 없이 죽어가는 거 그것만이 사실 남겨져 있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런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런 한계 상황 속에서 자네는 사람들한테 깨어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서 이 벽을 부셔야 된다. 근데 저 벽은 내가 볼때 부서질 수 있는 벽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신은 자네는 나한테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중국인에게도 헛된 희망을 불어넣고 있는 거야. 그러니 단념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유적으로 이제 거부하는 거죠. 너하고 함께 그 일을 할수 없다. 우리 중국 희망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반문을 하면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자네 말이 맞는데 그러나 혹시 만에 하나라도 잠들어 있던 사람들이 모두 깨어나가지고, 모두 깨어나가지고, 필사적으로, 저 벽에 몸을 부딪힐 때, 혹여라도, 만에 하나, 저 벽이 무너질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 않나. 그러니까 말이 좀 복잡하죠. 잠들어 있던 사람들이 다 깨어나가지고, 필사적으로 온 힘을 다해가지고, 한꺼번에 저 벽을 향해서 몸을 부딪힐 때, 만에 하나, 저 벽이 열리지 않는 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볼수 없지 않나?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망적인 건 사실이다. 하지만은 기적일지도 모르고 사실 어떤 상황에 의해서 가능해질지도 모르는데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 않나?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는 거 아닌가? 일말의 가능성이라고 있다면은 우리가 지금 잠들어 있는 이 사람들을 깨서 흔들어 깨워가지고 이보게 이대로 자면은 숨막혀가지고 결국은 죽게 될 거야. 깨어나면 물론 그 고통스럽겠지. 이 완강한 벽이 우리 앞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한번 어차피 죽는 거니까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함께 완강하게 저 벽을 갖다가 한번 부딪혀 본다면은 저 벽이 깨어질 가능성이 만에 하나 있다고 할 만분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한번 부딪혀 봐야 되지 않나? 그냥 죽을 수는 없지 않나? 라고 이제 친구가 얘기를 하니까. 그 비유를 이제 듣고 나서 그래? 고민을 하다가 그렇다면 한번 시도해 보지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노신이 그 글을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뭐 노신 소설 유명한 거 많은데요. 그 한국에 많이 알려진 게뭐 광인일기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이 알려졌습니다. 이 소설에 대해서 뭐 오늘 하려는 건 아니고요. 아퀴정전 같은 경우도 그 많이 알려졌습니다. 뭐 광인일기 같은 경우는 뭐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한 미치광이가 있는데 광인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아마 그 중국의 무지몽매성을 이제 노신이 굉장히 규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소설을 통해서. 근데 소문이 이제 그약 처방이 뭐냐면은 피만두를 먹어야지 그 광증이 날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피만두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아, 방금 전에 죽은 자의 그 따뜻한 피를 갖다가 만두에 푹 적셔가지고 아, 상상하니까 좀 그런데 예, 만두에 푹 적셔서 이제 그걸 갖다 먹어야 먹어야 이제 광증 혹은 뭐 폐결핵 이런 게 낫는다고 해서 역시 이제 이것도 이제 그 노신이 한의학에 대한 어떤 유년 시절의 분노를 그렇게 또 표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동생이 이제 그런 광증에 걸리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가족들이 이제 돈으로 이제 사형 집행관을 매수해가지고 오늘 그 집행을 하면은 이제 참수를 하면 피가 있으니까 거기에다 좀 만두 좀 이렇게 만두를 갖고 와서 좀 피를 흠씬 좀 묻혀달라. 이게 사람을 살리려면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피만두를 얻으려면 또 사람이 죽어야 돼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거기에 피에 적셔서 그걸 갖다 그냥 주면은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아니까 그걸 갖다 이제 삶으면 시커매지거든요. 그래서 그 시커먼 만두를 이 지금 병에 걸린 그 아들한테 이제 주는데 그걸 이제 뭣도 모르고 먹다가 나중에는 이제 알게 돼요. 아, 이게 피만두였구나. 그러면서 이그 피만두를 먹던 이게 어떤 죽은 자의 피만두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이제 막 절규라는데 광인일기에서 그 절규의 내용은 뭐냐면은 중국인들은 흡혈귀들이다. 흡혈귀. 그러니까 타인의 피를 빨아먹고 그걸로 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다 미쳤다. 이건 광인들이다. 우리 중국인들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절규하는 그런 소설이에요. 뭐 이런 소설 굉장히 이제 한국에도 저기 뭐야 광인일기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광인이 그날그날에 이제 일기를 쓴 건데 그 미친 사람이 이제 일기를 써서 남겨놓은 그 일기체로 되어 있는 소설이고요. 그다음에 한국에 또 유명한 게그 아큐정전이라고 하는 게 한국에 많이 알려져 있죠. 그 아큐정전. 그래서 아큐정전. 그러니까 정전은 이제 일종의 전기입니다. 전기. 예. 그러니까 아큐는 뭐냐면 이제 이름인데 이름. 그 어느 마을에 그 정체를 알수 없고 신분을 알수 없는 악궈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성이 뭔지도 모르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태어난지도 모르고 뭐 직업도 뭐 존재하지 않는데 이름이 정확하게 본명이 악궈인지 악귀인지 뭐 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이름을 이제 아큐라고 하고 이 아큐의 그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전기 양식으로 기록을 하겠다 해서 이제 쓰여진 소설이 이제 아큐정전이거든요. 근데 이 아큐인데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는 그알수 없는 아퀘스천 그러니까 알수 없다. 알수 없는 어떤 인물에 대한 좀 전기가 아니겠느냐 이런 류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아큐라고 하는 인물은 그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대표적인 민중 표상으로서 이제 아퀴형 인물이란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중국 민중을 어떻게 상징할 거냐? 그러니까 인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은 중국인의 전형성을 담고 있는 인물이 뭐냐라고 했을 때 흔히 이제 중국에서는 아큐형 인물, 이 아큐와 같은 인물인데 그 아큐 같은 인물은 뭐 어떤 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허풍이 엄청나게 심해요, 아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혀 신뢰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거짓말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에게 이제 그 닥친 불행 그 다음에 고통, 운명을 합리화해요, 스스로. 합리화. 그러니까 합리화의 기제예요. 근데 그 합리화의 방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이제, 정신승리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정신승리법.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자기 기만이고, 합리화인데, 방법은 이런 거예요. 방법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어느 날 아큐가 맨날 도박을 하는데, 마작을 해가지고 항상 돈을 항상 잃어왔어요. 겉보기에는 되게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고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혈통이 좋은 집안의 이제 후손인데 사람들이 내 본질을 모를 뿐이다 이렇게 허풍을 떨고 다니는데 그 주변 사람은 누구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돈이 생길 때마다 얘가 하는 일은 그 아큐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이제 마작, 중국 전통 그 마작을 하면서 이제 일확천금을 얻기 위한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근데 맨날 져요. 맨날 돈을 힘들게 벌어가지고 맨날 잃고 힘들게 벌어가지고 맨날 잃어요. 근데 어느 날은 굉장히 대단하게 운이 좋았던 것 같은데 맨날 잃다가 어느 날은 큰 돈을 갖다가 이제 도박판에서 얻어가지고
정말 희희낙낙하면서 그큰 돈을 갖다 주머니에 넣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돌아가고 있는데 그만 그냥 강도를 만났네요. 그러니까 태어나가지고 처음으로 마작해가지고 큰 돈을 벌고 아 드디어 이제 나에게 운이 왔다, 대운이 왔다 이렇게 이제 만족스럽게 가고 있는데 술 한잔 먹고 나서 이제 집으로 가다가 길에서 강도를 만나가지고 흠씬 얻어 터지고 갖고 있었던 돈을 다 뺏겼어요. 그럼 이제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냐면은 정말 원통하다, 분하다 막 이러면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돈 뺏기고 나서 이제 슬픔에 이렇게 쭉 빠져 있다가 아큐가 갑작스럽게 눈을 팍 뜨더니 머릿속에 형광등이 팍 들어오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돈에 대한 철학을 이제 설파를 합니다. 돈. 대저 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동하면서 결국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게 돈인데. 그래서 오늘 도박판에서 딴 돈도 애초에 나에게 있었는가? 아, 그렇지가 않다. 누군가에게 있었던 돈이 나에게로 왔을 뿐이고, 그러면은 내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돈을 빼앗겼는데, 이게 원통한 일인가? 그렇지가 않다. 나 역시도 누군가의 손에 있었던 것을 내가 갖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던 돈을 또 다른 누군가가 가져갔다고 하는 것은 돈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속성에서 보자면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희낙낙하면서 이제 집으로 이제 가고, 그다음에 이제 강도한테 두드려 맞을 때도 이제 맞고 나면 피투성이가 됐으니까 원통하고 분해해야 되는데 또 이제 아쿠큐가 생각하는 거죠. 아, 그렇지가 않다. 사람과 사람이 싸우면은 둘 중에 하나는 맞게 되어 있는데. 내가 안 맞았다면 그 사람이 맞았을 것이고, 그 사람이 안 맞았기 때문에 내가 맞은 게 아닌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싸웠는데 피투성이가 안 되고 맞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게다가 나는 살아있지 않은가? 얼마나 행복하단 말인가 하면서 또 이러면서 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이런 류의 이제 그 어떤 사고방식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되게 바보스러운 자기기만일 수도 있고요. 바보스러운 그 어떻게 보면 자기 합리화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중국 소설이나 중국 영화나 혹은 중국의 그 대중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설명할 수 없는 우스꽝스러우면서도 비극적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을 일컬어서 이 아큐라 그러거든요. 아큐형 인물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노신은 뭐 이렇게 생각한 거죠. 중국인들은 근본적으로 아큐적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중국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런 류의 자기기만을 극복하지 않으면은 저런 식의 실제로는 패배했는데, 네? 마음속으로 위로하면서 아 그렇지 않아, 나는 승리한 거야. 산 것만 해도 어디야? 돈이라고 하는 거 원래 돌고 도는 거 아니야? 그럼 나한테 있던 거, 뭐, 뺏겼다는 거, 뭐, 그냥 돌고 돌던 게돈 거니까, 뭐, 그게 뭐, 어차피 누군가에게 갔을 돈인데, 뭐, 이러면서 이제,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를 기만하고, 또 스스로를 합리화함으로써 오로지 생존, 생존에 이제 결박되어 있는 사람들이, 노신 생각에는 이 기만적 인물들이, 자기 합리화를 자행하는 이런 인물들이, 아큐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인이다. 그래서 이것을 척결하지 않으면 중국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노시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큐형 인물이 이제 그 중국 소설 안에서도 현대까지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저 노신 자신은 저런 아큐형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는데, 근데 학자마다 이제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의견이냐면 이런 거죠. 중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끝없이 이제 역사가 교체되었고 왕조가 정말 아주 빠른 속도로 이제 교체가 되었는데, 또그 과정 속에서도 중국인들은 항상 거대한 혼란과 격동 속에 빠져 들어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다. 살아남았다. 근데 아큐적 인물로서 이제 살아남은 건데 중국인들이 저 아큐적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꼭 부정적으로 봐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일본의 한 학자 같은 경우는 이제 노신 연구가인데 자기가 볼 때는 저 아큐적 인물이야말로 중국 민중의 어떤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준다. 남들 보기에는 다 바보 같고 자기 기만으로 똘똘 뭉쳐 있는 것 같고
항상 위선적이고 남한테 잘 속고 또 속이기도 하고 뭐 이런 복잡한 모순 덩어리인데 결국 저렇게 모순 덩어리에 평범한 보통의 중국 사람들이 그 역사적 전란을 저런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면은 아마 이제 극복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중국의 대다수의 민중들은 항상 어떤 그 삶의 자세로 그 살았냐면은 그 황하처럼 살았다. 황하 보면은 흙탕물이잖아요. 맑은 물이 아니고 이제 흙탕물이거든요. 근데 항상 그 황하처럼 더러운 물이죠. 맑은 물이 아니고. 그러나 저 황하라고 하는 저 물은 그침없이 황하가 흐를 동안 뭐 중국의 온갖 뭐 난리가 나고 여러 나라들이 연고성세를 거듭해도 중국 민중들은 저렇게 도도하게 흐르는 흙탕물 황하처럼 그 끈질긴 생명력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그래서 오늘의 그 중국이 그 가능해진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아큐라고 하는 인물은 뭐 노신이나 또 아큐를 척결해야 된다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저게 자기 기만이다 합리화다 그러지만은 또 다른 입장에서 보면은 오히려 아큐적 인물이야말로 날것 그대로의 어떻게 보면은 민중적 삶의 방식을 가장 이제 잘 보여주고 또 끈질긴 생명력 끝없이 배신당하지만은 그 배신 속에서도 항상 그게 이제 어떤 뭐 지식인이나 권력자 입장에서는 오도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은 저 아큐야말로 강한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는 정말 이제 중국인의 이제 어떤 표상이다 해서 이제 긍정하는 시각들이 동시에 존재하는 인물이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입장이냐면은 후자 쪽에 좀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사람 살이나 또 우리가 생각하는 뭐 민중적 삶, 뭐 대중적 삶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온갖 형태의 이제 모순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설명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뭐 여러 그 형태의 고통들이 또 배신감 뭐 등등 해서 작은 고통, 큰 고통이 다가오는데 그러면은 냉정하게 그 고통에 순응하는 게 낫냐 아니면은 그 아큐적인 방식이라도 어쨌든 살아내려고 분투하는 게 낫냐 하면은 제 생각에는 이 모순 덩어리의 아큐처럼이라도 분투하면서 살아남는 게 혹은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는 게 오히려 그 인간다움에 훨씬 더 부합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아주 미끈하게 명백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아주 그 투철한 신념 속에서 모순과 어떻게 보면은 이제 투쟁에서 승리하거나 패배하는 그런 숭고한 영웅형의 인물도 있는 반면에 세상에는 그야말로 이제 들풀처럼 모순으로 꽉차 있지만은 어쨌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그런 모순 자체를 갖다 껴안고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 또이 사람들이 또 있었기에 또 어떻게 보면은 오늘의 역사가 또 있는 게 아니겠느냐 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아큐의 양면성을 갖다가 이 인물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을 아주 호되게 이제 뭐 비판적으로 뭐 루신처럼 비판적으로 본다거나 혹은 또저 인물이 가지고 있는 복합성을 또 현실에 더 가까운 것으로서 긍정하거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도 양단의 선택이 아니라 뭐 이런 의견도 또그 관점에서 보면 존중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저런 의견도 그 관점에서 보면 좀 수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그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다음에 정신승리법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런 건데요. 비판하는 거는 굉장히 좀 쉬운 것 같아요. 쉽게 비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신승리법 같은 경우도 갑작스럽게 이제 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나에게 다가왔다. 그럼 처음에는 이제 뭐 인정하고 싶지 않죠. 이게 왜 내가 감당해야 되는지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객관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느껴졌을 때, 그러면은 그 고통의 조건을 이제 직시하고 더 고통스럽게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고통에 그 매몰될 거냐, 아니면은 좀 바보스러운 방법이긴 한데 고통을 좀 상대화해서 그로부터 이제 빠져나갈 궁리를 할 거냐, 가령 이제 아큐식으로 해가지고 뭐 도박까지는 아니고. 어느 날 로또에 당첨이 됐는데 당첨금을 갖다가 이제 사기를 당했어요. 그러면은 상해당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절망하면서 몸부림을 칠 거냐? 아니면은 방법적으로 뭐 아큐처럼 극단적으로 할 수는 없는데 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다가 없다가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동해 가는 것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어쨌든 살려고 노력하는 거냐? 근데 아큐적 방식이 이제 타당할 때도 있고 타당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방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정도의 좀 복합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요. 이런 그 소설들이 뭐 한국에서도 많이 읽히고 중국에서도 이제 많이 읽히는데, 제가 오늘 그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은 제가 읽으면서 감동을 받은 소설은 아주 짧은 고향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거든요. 고향 짧은 소설인데, 한국에 이게 뭐 이육사 선생에 의해서 한국에 처음 번역된 소설인데, 그러니까 노신 소설 가운데는 가장 그 한국에 먼저 이제 번역됐던 소설이거든요. 근데 이 소설에서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이제 희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이제 40대 남성이에요. 40대 남성. 근데 이제 고향을 떠났다가 20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귀환하는 인물로 돼 있고요. 근데 아마 그 고향을 20대 때 이제 떠나가지고 40대가 되어서 이제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상황을 보면은 아마 이제 청혼의 큰 꿈을 안고 이제 아마 대도시로 이제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대도시에서 학업을 마치고 뭐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은, 결국은 안정된 삶의 발판을 이루지 못한,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실패한 어떤 인물로서 이제 제시되고 있어요. 결혼도 아직 하지 않았고 혼자 사는데, 이제 가게 살림살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아주 단칸방 정도 수준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중년이 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역락한 삶이랄지 뭐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소설의 소재는 뭐냐면은 40대가 되었는데 20년 만에 자기가 떠나온 그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 떠나온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모티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고향으로 그럼 왜 돌아가느냐? 고향에는 그 어머님이 홀로 살고 계신데, 어머님이 홀로 살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이제 조카하고 어머니하고 이제 둘이 홀로 살고 있는데, 원래 이제 그 자기 고향의 이제 집은 대지주의 집이었기 때문에 아주 이제 큰 노비도 많고 뭐 재산도 많고 땅도 많고 이런 집이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이제 병져 누우시고 나서 집안의 재산을 다 팔아먹어 가지고 완전히 역락하게 되었고, 살던 집 역시도 이웃 사람들에게 이미 팔렸기 때문에 엄마가 살수 있는 방책이 없어서, 그렇게 이제 가산을 다 정리하고 어머니를 데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제 그 고향으로 귀향하는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 본가도 완전히 이제 역락을 했고, 자기 역시도 사실은 좀 성공을 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온다면은 마음이 그런 대로 이제 위안이 될 텐데, 자기도 이제 실패했고, 그러나 이제 절대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와야 되는데, 어떤 부끄러움, 착잡함, 분노 뭐 이런 게 뒤섞여 가지고 20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이제 찾아가요. 20년 만에 고향으로 찾아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20년 만에 귀향이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제 고향을 떠나오신 분들, 고향을 떠나와서 이제 사실 뭐제 동료들 가운데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절에 이제 고향을 가는데 항상 밤에만 간대요, 자기는. 그러니까 사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낮에 그 마을 사람들 많을 때 고향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좀 고향에 마을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마을에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 때 어두운 밤에 자기는 갔다가 이제 빠져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물론 삶에 이제 좀 이렇게 불안 조건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거하고 이제 비슷한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가게 되는데,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냥 집안이 보니까 어릴 때 고향을 떠나올 때만 해도 그야말로 휘황찬란한 집이었는데, 영락했다는 게 거의 명백해 보이게 잡초들도 여기저기에 그냥 막 제멋대로 있고, 그 다음에 가재 도구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처분을 했는지 없고, 그 다음에 방 안을 보니까 뭐 옛날에 쓰던 이제 그릇 같은 경우가 조금 이렇게 쌓여서 널브러져 있긴 한데, 아주 그 혼란스러운 그 황량한 뭐 이런 느낌이고, 조카 녀석하고 엄마하고 둘이서 살고 있는데, 조카 녀석도 보면은 이제 철딱선이가 당연히 없죠. 한 8살 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도 그 20년 만에 이제 뵀는데, 떠나올 때 어머니와 달리 그야말로 이제 노인이 그 되어 있고, 지친 피로감이 이제 주름에 이렇게 감춰져 있고 뭐 이런 그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고향은 고향이니까 떠나갈 때까지는 그 고향에서 뭐랄까 이제 마지막 그 어떻게 보면은 고향과 이제 이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마음 한켠에는 어떤 설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추억도 이제 또 여기서 이제 재발견할 수 있다는 느낌도 있고, 장소 장소를 볼 때마다 이제 회한 비슷하게 저기는 누구하고 그때 뭘 했던 곳인데 등등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기 전에 정월을 맞이해 가지고 조상들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정월에 이제 제사를 지낼 때는 굉장히 이제 정성스럽게 그 해야 되고, 음식도 많이 차려야 되고, 또 해야 될 일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고향에서 이제 마지막 제사이니 많지, 너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어린 시절에 너하고 아주 잘 놀았던 그 룬투라고 기억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룬투를 좀 불러가지고 우리 제사 이름 물론이거니와 이제 여기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좀 도움을 그 달라고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룬투라고 하는 어릴 적 이제 유년 시절에 추억이 있었던 친구하고 이제 나가 만나게 되는데, 이 룬투라고 하는 친구를 이제 머릿속에 떠올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릴 적 친구 머릿속에 떠올리면 딱 하나의 특징이 딱 머릿속에 딱 떠오르잖아요. 전체가 다온게 아니고 어떤 하나의 특징이 떠오르는데, 룬투 하면서 이제 추억이 가슴에 벅차오르면서 이제 옛 추억이 떠오르는데, 룬트라고 하는 녀석이 기억난다. 그 녀석은 한국식으로 하면은 이제 그 가내노비가 아니고 집 밖에 살던 이제 그 노비의 자식인데, 그래서 이제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는 항상 와서 일을 도왔던 자기하고 같은 또래의 이제 그 친구인데 항상 이 녀석은 목에 은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항상. 그래서 7살인가 8살 때 이제 룬투를 처음 봤는데, 그때도 이제 정월 제사 때문에 이제 룬투가 자기 아버지하고 둘이서 이제 같이 왔었는데, 항상 룬투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아주 귀하게 힘들게 얻은 자식이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그 앵마기를 하기 위해서 은목걸이를, 그러니까 굵직하게 그 어린 이제 룬투의 목에 둘렀던 그런 인상이 이제 머릿속에 남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룬투 같은 경우는 뭐 고기 잡는 법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여름날 뭐 풀숲에서 뭐 곤충들을 잡는 법이랄지, 눈이 뒤덮인 그 숲에서 뭐 꿩을 잡는 방법이랄지, 자기로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여러 이제 그 유년 시절 특유의 사냥 방법을 자기한테 알려줘서 항상 그 룬투를 쫓아다니면서, 야, 겨울날에 꿩을 갖다가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알아? 뭐 이러면서 이제 룬투가 얘기를 할 때는, 자기는 이제 도련님으로 컸기 때문에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그 아이와 항상 이제 그 아이가 집에 와서 제사를 지낼 때 항상 그 아이와 이제 들로산으로 이렇게 돌아다녔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되면은 뭐 방학이랄지 뭐 이런 시간이 되면은 약속을 했었는데, 룬투네 집에 가가지고 그 녀석이 알려줬던 뭐 고기 잡는 법, 뭐꿩 잡는 법 이런 것들을 배우기로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그냥 정신없이 흘러가지고 그 이후로는 룬투를 볼 수가 없었고, 자기 역시도 20년 만에 집에 돌아오는 셈이니까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야, 룬투가 온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이제 아, 룬투 하면서 이제 마음속에서 그냥 그리움이 쫙 이렇게 올라오는 뭐 이런 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실제로 다음날 룬투가 왔습니다. 룬투가 왔고, 룬투가 마치 어린 시절의 룬투의 모습처럼 꼬맹이를 한명 아들내미를 데리고 왔는데, 다섯째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섯째 아들 사내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제 나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방에 있다가 야, 룬투 왔다 하니까 이제 방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오랜만에 이제 만난 친구를 기억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의구심도 있지만은, 반가운 마음으로 그러나 짐짓 침착한 척뭐 이러면서 이제 마당에 나갔는데, 그때 이제 발견한 룬투의 모습은 그 세월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풍파 풍상이 이제 얼굴에 이제 남아 있고 검게 그을렸고, 그 어릴 때만 해도 이제 그 은목걸이를 항상 이렇게 달고 다닌 데서 보이듯이, 어쨌든 부모님들이 아버지가 굉장히 귀하게 이제 키웠던 눈투였는데, 커서 보니까 아주 수척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삶의 어떤 그 형언할 수 없는 피로감, 여기에 젖어 있는 한그 중년의 사내가
중년의 사내가 마치 이제 어린 시절의 룬트 그 자신 같은 남자아이와 함께 이렇게 서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반갑게 이제 그 인사를 하려고 자기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라 그랬냐면은, 도련님,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정중하게,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말에서 이제 충격을 딱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복의 룬트, 우리 어린 시절에는, 친구처럼 너나, 뭐 이러면서 동무처럼 지냈던 네가, 룬트 자네가 왜 나한테 갑자기 주인님, 도련님 이런 류의 말을 쓰는가? 그냥 옛날처럼, 그냥 야 신아 뭐 이렇게 부르면 되지 않겠니? 뭐 이렇게 했더니 이제 아주 그 뭡니까 곤란한 표정으로 도련님, 주인님 그것이야 제가 워낙 어렸을 때이고 그다음에 세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수 없는 철없는 때였으니까 그럴 수 있었는데. 아, 이제 40이나 돼서 다 크고 난 지금의 생각을 해보면은 그럴 수 없는 거죠. 주인님은 주인님이시죠. 이러면서 이제 좀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보이니까 거기서 이제, 뭐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는데, 마음속으로는 이제 아주 그 가벼운 충격. 시간이 그만큼 흘렀고, 이제, 루트와 나 사이의 그 유년 시절의 추억은 이제 회복할 수 없는 건가? 나는 실패해서 고향에 돌아왔고 룬트 역시도 저렇게 그동안 이제 지나간 삶의 어떤 피로 때문에 저렇게 지쳐 보이는데 과연 삶은 무엇이었는가 이런 이제 회한에 이렇게 서서히 이제 빠져들어가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자식이 이제 있으니까 룬트 자식이 갑자기 어머 이건 뭐야 하면서 이제 자기 조카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같이 키우고 있었던 조카 녀석하고 야, 우리 밖에다가 가지고 뭐 메뚜기나 잡자 하고 둘이서 이제 까르르 하면서 이제 뛰어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유년 시절에 나하고 그 룬투가 놀던 모습하고 너무나 똑같구나 이러면서 이제 위로를 그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안에 이제 제사 준비도 하고 뭐 이렇게 또 처분할 건 처분하고 이런 와중이었는데 뭐 옆집 아줌마도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옆집 아줌마가 찾아와 가지고 이제 집안을 쓱 이렇게 둘러보더니 이제 어머니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은 마님 저기 있는 저거는 마님이 그 쓰실 거 아니시죠? 제가 좀 가져가도 될까요? 어차피 버리실 건데 이사도 간다고 하시고 하면서 이제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동네 마을 사람들이 와서 집안에 있는 그 쓸만한 물건들은 다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친이나 자기나 뭐 어차피 도시로 간다고 해도 그 도시에서 자기가 기거하고 있는 집이 소박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들이다. 그래서 제사 지낼 제기들 정도만 남겨두고 이제 그냥 다 줘버립니다. 뭐 주면서도 이제 뭐 씁쓸한 여러 가지 이제 느낌이 들겠죠. 왜냐하면 몰락한 집안의 장남으로서의 어떤 비애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다음에 어머니 역시도 마찬가지죠. 저 옆집 사람이 마님이라고는 하지만은 호칭은 마님이라고 부르긴 하지만은 사실은 몰락해서 어떻게 보면 쫓기듯이 달아나는 그런 심정으로 있는 자기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 눈빛이 어떻다는 것은 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야릇한 묘한 그 슬픔 속에서 이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그때 이제 나가 이제 룬투한테도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복의 룬투. 어차피 뭐 우리 집안에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은 다 처분을 해야 되는데 자네 필요한 거 없나? 뭐 필요한 게 있으면은 저기 있는 뭐 것들 중에서 이제 가져가도 좋다고. 그랬더니 이제 룬트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도련님, 사실은 저도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항상 집에 그 촛대하고 제기가 없어가지고 제사를 정말 형식대로 제대로 지내질 못해서 그 조상님한테 항상 죄송한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요. 저 촛대하고 좀 그릇, 그다음에 저기 보니까 탁자, 식탁으로 쓸수 있는 탁자하고 의자가 있는데, 뭐 저거는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이지. 가져가. 어차피 우리는 그 필요 없는 거거든. 잘 됐네. 저 촛대하고 제기 저런 거 어차피 다 처분을 했어야 되는데 룬투 자네가 가져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래도 위로가 되는지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또 한편에서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룬트는 왜그 많고 많은 것 중에 하필이면은 제기, 촛대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한 걸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룬트는 여전히 그런 미신적인 여전히 미신적인 조상 숭배 등등
여전히 이제 빠져 있다는 것이고, 룬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저런 질곡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봉건제 질곡 속에서 룬투는 계속 저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갈 것 같고, 그 다음에 나하고 똑같은 나이인데 자식이 6명이나 있는데 농사 소작을 지어서 참그 먹고 살아간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그 사람의 삶이 뭔지 정말 고통스럽구나 이런 이제 안쓰러움도 느끼고 또 한편으로부터는 그 야릇한 반발감도 느끼는 거죠. 자기도 제사 지내면서 근데 이제 자기는 이제 어머니가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드디어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떠나기로 이제 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떠나기로 한 날에 다른 식구들 뭐 다른 이제 마을 사람들은 뭐 쳐다보지도 않는데 그래서 쳐다보지도 않는데 눈투가 이제 자기 아들하고 이제 눈투 플러스 이제 눈투가 이제 아들하고 와 있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 우리가 언제 볼지 모르겠지만은 언젠가 또 만날 수 있겠지. 만나게 된다면은 하고 이제 헤어지고 그다음에 자기는 이제 어머니 그다음에 나 그다음에 조카녀서 셋이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항구를 떠나 선착장을 떠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자기 자신 살고 있는 이제 그 궁벽한 뭐 오늘식으로 하면 이제 도시의 자취방 정도 될려나 거기로 이제 떠나가는데 처음에는 이제 막 이렇게 인사를 하죠. 도련님 하고 뭐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이 꼬맹이는 눈투 아들은 조카한테 야 여름 되면 또 놀러 와뭐 이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떠들고 있고 그때 이제 서서히 이제 그 하나의 점처럼 이 사람들이 이제 멀어지는 순간 갑작스럽게 이제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그래서 배 바닥에 엄마나 나나 이렇게 들어 누워가지고 멍하니 그 하늘을 쳐다보면서 소설이 끝나는데 그 멍하니 그 쳐다볼 때 배바닥에 들어 누웠다 이 장면이 사실 다 이렇게 느낌이 오죠. 그 친구하고 헤어져서 이제 삶의 그 완벽한 이제 무력감 그리고 뭔가 어쨌든 매듭을 지었다 뭐 이런 안도감 뭐 이런 것들이 복합 감정으로 섞여서 온몸에 힘이 축 빠져가지고 배바닥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희망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희망. 그러니까 역설적인 거죠. 배바닥에 이렇게 딱 누워가지고 이제 희망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희망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는 룬투가 촛대를 가지고 갈때 룬투는 그 촛대 앞에서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뭔가의 희망을 빌고 있다는 건데 그런 룬투를 나는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룬투가 나보다 더 성숙한 게 아니냐. 룬투는 일가를 이루었고 뭐 힘들긴 하지만은 어쨌든 노동을 해서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라고 하는 사람은 삶에 완전히 실패했고 실패한 데 더불어서 어머니와 조카가 또 도시에서의 그런 가난하고 이제 궁색한 생활 속으로 자기가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 나에게 오히려 룬투는 오히려 생명력이 있게 삶을 살아가는 거고 나는 완전히 그 무기력한 상태에서 절망에 빠져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희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그 문장을 한번 읽어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자리에 들어 누웠다. 뱀 밑바닥에 철석철석 부딪히는 물소리를 들으면서, 그이 소설에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철석철석 들으면서, 나와 룬트는 결국 이렇게까지 멀어졌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후대들은 아직도 함께 어울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룬트 아들하고 이제 자기 조카하고. 그래서 이제 그 홍월, 그러니까 나의 이제 조카는 지금 쉐이성 그러니까 이제 눈투의 아들을 그리워하고 있지 않은가? 난그 애들이 다시는 나처럼 다들 멀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룬투와의 관계처럼 멀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하지만 나는 또 그들이 함께 어울리고자 나처럼 괴롭게 이리저리 떠도는 생활을 하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또 그들이 룬투처럼 괴로움으로 정신이 마비되는 생활을 하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또 다른 사람들처럼 괴로움으로 방종한 생활을 하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그들은 나와 눈투와는 다른 마땅히 새로운 생활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생활을 한 다음에 이제 희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희망이라는 것에 생각이 비치자 갑자기 무서워졌다. 무서워졌다. 룬투가 향로와 촛대를 달라고 했을 때 나는 마음속으로 몰래 그를 비웃었다. 그는 줄곧 우상을 숭배하고 언제라도 잊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내가 말하는 희망 역시 내 스스로의 손으로 만들어낸 우상이 아닌가? 단지 그의 소망이 현실에 아주 가까운 것이라면은 나의 소망은 막연하고 아득하단 것뿐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몽롱한 나의 눈앞에 바닷가의 파란 모래의 사장이 떠올라 왔다. 위로는 짙은 쪽빛 하늘에 황금빛 보름달이 걸려 있다. 이 문장이 이제 이 소설의 백미거든요. 다음 문장이. 나는 생각했다. 희망이란 것은 본래 있다고도 할수 없고 없다고도 할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지는데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있다고도 할수 없고 없다고도 할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에 길가 같은 것이다. 사실 땅 위에는 본래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곧 길이 된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소설이 딱 끝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희망에 대해서 이제 답변하는 방법이 사실 굉장히 인상적이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처럼 희망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현실을 직시한다는 투로 현실은 절망적이에요. 아무 희망 없어요. 이런 양극단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보통 절망에 빠진 사람이 묻잖아요. 희망이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혹은 나에게, 혹은 희망이 없는 건가요? 명백한 답변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소설의 화자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고도 할수 없고 없다고도 할수 없다.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결정 불가능성이라고 해야 되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고도 할수 없고 없다고도 할수 없다.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정직한 거죠. 어떤 선택의 순간에서 이런 선택을 했을 때 과연 희망이 있는 걸까요? 했을 때 글쎄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있다고도 할수 없고 없다고도 할수 없는 것이지. 예? 그러나 분명한 건 있다. 뭡니까? 했더니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지상의 길과 땅 위의 길과 비슷한 건데 지구를 한번 생각해 봐. 땅 위에 우리 그 산에 가면은 숲속에 막 오솔길이 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런 숲속에 오솔길이 있었던 게 아니고 소래산 이렇게 올라갈 때 보면 길이 막 있지 않습니까? 그럼 소래산에 원래 그런 길이 있었던 게 아니고, 원래는 길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걸어 다니기 시작하자 길이 생겨났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희망이라고 하는 것 역시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루시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중국인에게 희망이 있나요? 있습니까, 선생님? 그럴 때 이제 소설로 답변을 하는 거죠.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고도 할수 없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명백하게 있다고도 할수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명백하게 없다고도 할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상의 길과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땅 위에 길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기 시작하자 길이 없던 길이 생겨난 것처럼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에? 그렇게 마음속에 그 마치 이제 룬투가 전혀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촛대와 향로를 가지고 희망을 갖다가 끝없이 어떻게 보면 마름질 하듯이 그렇게 또 사람들이 끝없이 왕래하면서 없던 길을 만들어내듯이 만들어내는 거다. 만들어내는 거.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해석을 해보면은 룬투의 삶을 마음속으로 조소했는데 아예 희망은 없다. 아예 희망은 없다. 그래서 완전히 무기력한 채로 배 바닥에 누워가지고 하늘 쳐다보고 있는 나보다 오히려 룬투는 길을 만들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나 역시도 소설에는 없지만은 그 뒤에 상황을 보면은 나 역시도 도시로 가서 어머니와 조카와 함께 결국 이제 없는 길을 만드는 그런 도정에 있는 게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를 갖다가 이제 다짐하는 뭐 이런 류로 이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신의 태도는 시종 이런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누신 선생님, 우리 중국에 희망이 있나요? 글쎄, 희망, 응?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고도 할수 없고
없다고도 할수 없지. 그게 무슨 말인가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보게 지상에 처음부터 길이 있었겠나? 사람들이 자네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왕래를 하다 보니까 길이 생긴 거지. 우리 중국 뭐 처음부터 희망이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사람들이 같은 그 뜻을 품고 이렇게 왕래하다 보면은 길이 생겨나듯이 그렇게 이제 희망이 생겨나는 거 아니겠나? 뭐 이런 태도로 이제 사실은 그 누신이 그 소설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뭐 아큐형의 인물을 이렇게 막 이렇게 비판했지만 룬투나 아큐나 사실 다 동일한 인물들이거든요. 각자의 이제 고유한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시대 혹은 가난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의 압력에 거의 패배한 듯한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은 또 그런 사람들이 어떤 그 지상의 길을 그 만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머릿속에 떠올려지면서 이제 그 중국인들이 그 혼란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중국을 이제 만들어내고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온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노신의 소설을 읽으면서 그런 이제 희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절망적일 때 희망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2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시흥의 거리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